안녕하세요. 한류일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해외 반응은 지금 비자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총상금 456억이 걸린 오징어 게임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9월 17일 전 세계 190개국 동시 서비스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456명의 사람들이 총상금 456억이 걸린 미스터리한 오징어 게임인데요. 원작이 따로 있지는 않고 남한산성, 수상한 그녀, 도가니 등을 만든 황동혁 감독이 처음으로 시리즈에 도전하는 작품인데요. 연출은 물론 각본까지 직접 맡았으며 무려 2008년부터 구상해왔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공개된 지 이틀이 지난 지금 일본 및 10여 개국에서 넷플릭스 컨텐츠 종합순위 1등에 진입하였고 9월 20일 기준 80여 개국에서 탑10에 진입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전반적으로 라이엇 게임, 신이 말하는 대로 역경물의 카이지, 앨리스 인 보드랜드와 비교하는 반응이 많네요. 오징어 게임에 관심이 많은 일본 반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무서울 것 같았던 오징어 게임. 낮부터 보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게 되어 단숨에 봤다. 한국판 카이지라는 느낌. 몰입해서 눈이 떨어지지 않았고 한국 여자 정말 이쁘다. 거의 화장기가 없으면서 이쁘다는 건 대단하네. 데스게임 계열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일본물은 대부분 보지만 한국물은 처음 보네요. 데스게임 계열은 유명한 것 이외에는 대체로 싼 티가 나고 비급 티가 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한국 거는 퀄리티가 높고 탄탄한 영화라서 좋았습니다. 다음이 너무 궁금해서 이틀 만에 다 보고 말았다. 생명과 돈이 걸리고 모두 추해지기도 한다. 다음은 어떤 게임일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고 자꾸 볼 수 있지만 전개를 전혀 읽을 수 없어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라스트는 조금 아쉬웠다. 새벽과 지영의 첫 우정이 너무 애달프고 속편 부탁드립니다. 데스게임적인 작품을 좋아하면 빨리 보고 싶을 정도로 두근두근 거립니다. 나는 단숨에 보았고 사람이 점점 죽어가지만 웬만한 사람도 비교적 볼 수 있을 것 같다. 몇 화인지 까먹었지만 유리판 그거 진짜 위험해. 지용이는 너무 귀여워서 벌써 팬이 되었고 틀림없이 이것은 한국판 카이지. 울었어요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공유 목적으로 1화만 보려고 했는데 재밌어서 끝까지 보고 말았어요. 호화로운 배우진이고 재밌게 봤으며 신이 말하는 대로의 느낌인가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시즌2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섬뜩한 분위기가 대단해. 빗살 듯한 양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압도적으로 일반인과 다른 아우라를 자아내는 공유는 진지하게 따귀를 때리고 힘껏 따귀를 때리고 떠날 때에 웃는 얼굴이 최고입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버렸다. 얼른 흉내를 내면서 힘껏 딱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봤지만 여간 힘들지 않았어요. 한국은 거침없는 묘사를 너무 선명하게 아름답게 담아낸다. 고퀄리티로 잘 만들어낸다. 짝을 이룬 후 한쪽의 죽음이라든가 여러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몇 초 만에 예상할 수 있었고 흑막도 예상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 아줌마와 양아치의 결말이 재밌었어요. 역시 고퀄리티. 확실히 등장인물의 인생 같은 것까지 그리고 있는 것이 좋았지만 카이지만큼 대역전극의 상쾌함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전개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게 조금 아쉬웠지만 단순하게 즐길 수 있었다. 한국의 시사 문제 등을 중간중간 넣는 느낌이 기생충이 생각나서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끝나지 않는 것이 과연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한국판 데스게임으로 카이지와 앨리스를 합친 느낌이었다. 전고화에서 1화 1시간 정도니까 단번에 봤어. 게임의 내용은 단순해서 알기 쉽고 6화 너무 잔인하고 너무 힘들었어. 전체적으로는 꽤 재미있었어. 다만 최후를 예상하기 쉬웠던 건 조금 유감이야. 지금부터가 꽤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해. 속편 기대합니다. 한국이 진심으로 만든 데스게임. 초반부터 아까움 없이 대굴대굴 사람이 죽는다. 그리고 각본도 잘 돼 있고 각자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잘 그려져 있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는데 이상한 설득력이 있다. 이런 작품 중에 드물게 부조리감은 없고 데스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모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이 좋았다.
재밌었지만 마지막은 시즌2로 이어가기 위한 끝맺음인가? 왜 머리 빨갛게 했나요? 절묘하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대로 딸도 못 보고 끝나면 전화한 의미가 뭐지? 각각의 캐릭터도 배우진도 좋아서 다행이에요. 한국은 거침없는 묘사가 너무 사실적이어서 재미있어. 여자애들이 석양 속에서 말하는 게 좋았고 지영이가 친구하려고 하는 것도 엄청 귀여웠어. 정말로 살아남길 바랬고 6화 너무 슬펐어. 아무리 생각해도 새벽이 너무 추천해. 스토리는 단순해서 그렇게 되겠지라는 생각뿐이었지만 치력 속에서 더욱 빛났던 탈북자 여자가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우에게 상당한 살을 느꼈습니다. 시즈니가 있을 것 같은 라스트였는데 나올까요? 그리고 빨간 머리는 좀 별로였어요. 예전부터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번에 봤다. 카이지 느낌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버리네. 이정재는 한심스러운 찌질이 역할도 잘하네 짜증날 정도로 이병헌은 오랜만에 봤어요. 다음에는 카이지랑 대결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유가 너무 멋있어요. 이기면 천국 지면 즉사하는 게임. 6화가 특히 좋았다. 단숨에 봐버렸어 지금은 잠부족 상태. 사람이 점점 죽으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 괴롭다고 들었지만 전혀 허용범이 아니었어. 개인적으로는 좀 더 두뇌싸움 같은 게 있었어도 좋았겠지. 여기 후기 스포일러가 많아서 당했어요. 아직 보는 중이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하지만 상상하기 쉬운 전개이기 때문에 중간부터는 스토리라기보다는 그냥 세계관을 즐기고 있었어요. 세트장 시설 구상할 때 재밌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하루만에 봐버렸어. 잔인했지만 6화의 라스트는 울컥했어요. 룰도 간단하고 알기 쉽고 감동하는 장면도 있어서 최고였다. 압도적으로 새벽장이 최애입니다. 스토리도 재미있고 공유 더 나오길 바랬어요. 한국 드라마지만 금방 볼 수 있는 짧은 길이었다. 한국판 카이지와 같은 내용으로 게임의 내용적으로는 단순한 것뿐이었지만 등장 인물 각각이 한국의 심각한 문제를 배경에 반영시키고 있어 지금까지의 단순한 데스게임과는 전혀 다른 재미가 있었다. 잠입해 있던 경찰의 마지막이 너무 슬퍼. 그리고 시즈니가 있을 것 같은 끝이라 기대되네요. 이런 장르 좋아하니까 그냥 재밌어요. 데스게임에서 울 줄은 몰랐는데 에피소드 6화에서 특히 슬펐습니다. 지영이랑 새벽이랑 보고 싶어서 계속 반복해서 본 부분도 있었어요. 유일한 구원 장면이네요. 약간 카이지를 생각나게 했다. 등장인물은 많지만 각각의 캐릭터가 진하고 인간관계의 신랑이도 후에 영향이 나타나는 부분이 재미있었다. 이정재의 찌질이 역할도 좋고 웃는 얼굴로 따귀를 때리는 공유도 좋았어. 중간에 깜짝 게스트도 나오니까 질리지 않고 한 번에 완주. 재미있었다. 넷플릭스에서 나와서 컬러풀한 그림이 궁금해서 1화를 보고 빠져버렸어. 너무 재밌다. 구슬치기로 팀원이 한쪽이 죽는 것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 젊은 여자와 탈북 여자의 스토리는 너무 슬펐고 주인공의 연기력과 조연들의 캐릭터가 좋고 의외로 재밌었다. 도깨비 형에게 이끌리는 죽음과 맞바꾸기 게임. 의외로 재밌었다. 새벽 역을 맡은 사람이 엄청 좋았는데 모델로서 데뷔작이래. 성형을 하지 않고 말쑥한 얼굴의 한국 여배우를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훈이 빨간 머리를 한 것은 정말로 수수께 끼고 어울리지도 않았지만 시즈니 이후로 어떻게 기훈이가 운영과 싸워나갈지 기대된다. 엄청 좋아합니다. 카이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것도 좋아할 거야. 금세 죽는 것 같은 설정을 아주 좋아하는 저는 푹 빠졌어요. 회를 거듭하면 재미가 더해져 울 수 있는 신도 있고 굉장히 볼만한 장면이 있었다. 시즌이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주인공이 정말 무리한 타입이기도 해서 모두가 극찬하고 있을 정도로 재미있을까라고 생각해버렸지만 여자애 둘이 너무 귀여워서 좋았어요. 둘 다 인스타 팔로우 했어요. 공유 너무 무서워서 울어버렸습니다. 무섭고 슬퍼서 중간 지점을 넘고 나서 중도 포기할 뻔했지만 뜻밖의 트위터로 흑막을 알게 됐고 그리고 마음이 편해져서 끝까지 단번에 완주했습니다. 다들 연기도 잘하고 카메오 출연도 엄청 호화롭고 잘 나왔구나. 일본에서는 저 정도의 퀄리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분명 다음 시즌도 나올 거야. 이상 한류일보 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